네, 안녕하세요. 새총 하이랜더입니다. 네, 오늘은 네, 공구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귀여운 한 손에 들어오는 몽키 스패너입니다. 근데 뭐 흔하디 흔한 몽키 스패너를 왜 가지고 왔느냐고 말씀드리자면 네,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네, 이 녀석도 미니 몽키 스패너입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그냥 보시기에도 이 조우, 그러니까 턱이라고 해야겠죠? 이 조우 부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초박형 조우. 이 조우가 얇아서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에 사용하기 쉬운 바로 그런 성능을, 기능을 가진 몽키 스패너입니다. 네. 이 녀석은 이제 사타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거기서 나오는 가장 작은 스패너고요. 아니 스패너가 아니라 몽키 스패너고요. 네, 이것은 이레가라고 하는 공구 회사, 스페인 회사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가장 작은 92XS라는 모델입니다. 4인치라고 해서 길이가 4인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녀석의 뭐 특장점이라고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조우입니다. 조우. 이 보통 비슷한 사이즈인 이 녀석으로 말씀을 드리면 턱의 두께가 가장 얇은 부분이 6.4 정도 됩니다. 63mm 죄송합니다. 이 녀석은 25mm 정도 되네요. 25mm.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운 곳, 이렇게 두꺼운 조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쉽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정밀 작업에 특화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일단은 스펙과 뭐 스펙이라면 좀 그렇고 그냥 간단하게 무게 같은 것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레가는 46g이네요. 그리고 이 사타에서 나온 62g,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뭐 무게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길이는 딱 보기에도 이레가에서 나온 제품이 조금 긴 것 같습니다. 이레가 제품이 112mm, 사타에서 나온 것은 104mm. 근데 길이는 얘가 더 짧지만 옆에서 보면 훨씬 슬림하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휴대성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헤드가 보시면 여기 헤드가 여기가 더 작죠? 이레가 헤드는 헤드 폭이 약 30mm. 얘는 헤드가 더 크네요. 이거를 이렇게 해도 34mm. 3m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휴대성은 오히려 이레가 쪽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께나 여기 머리 크기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근데 이렇게 작은 공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크게 사용할 일이 없죠. 뭐 정밀 작업이나 저같이 이렇게 소소한 것들 좋아하는, 감성적인 거 좋아하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께는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레가 몽키 스패너 같은 경우에는 10인치 사이즈도 있습니다. 큰 게 필요하신 분은 그걸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우의 특장점,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일렉 우쿨렐레인데요. 이런 부분에 여기에 너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풀렸을 때 다시 조아야 되는데, 네, 여기 현에 걸리죠. 이 부분은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이 부분,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에 걸려서 작업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 이레가 스패너로, 몽키 스패너로 하면, 네, 현에 걸리지 않고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실제로도 실생활에서도 이 턱이 두꺼워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몸 디스펜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어디다 사용하냐면 제가 그 무선 그라인더가 하나 있는데 중국산 무선 그라인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거는 자료 영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것도 여기가 얇긴 한데요 4.4인데 여기서 문제는 안으로 갈수록 더 두꺼워집니다. 네, 점점 두꺼워지죠. 6mm, 7mm, 8mm, 9mm. 그래서 이렇게 좁은 틈새에 집어넣고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잘. 네, 그때 이제 이 녀석은 너무 작으니까 10인치짜리가 있었다면은 쉽게 용이하게 돌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이레가에서 나온 이 몽키 스패너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여기 뒷부분이 평평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평평하게 집어넣고 작업을 하기가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 네. 그 정도 그런 특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는 뭐 크롬 바나듐 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에 스페인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이것은 이제 가격 차이가 이 녀석 같은 게 제가 1000원인가 2000원에 샀는데 3000원이었나? 되게 싸죠. 이 녀석은 2만 얼마였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근데 큰 모델은 3만원 중반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녀석은 크기 대비에 조금 비싼 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감성 공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높을 만한 제품이고요. 네, 이 녀석이 굳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타도 감성 공구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네, 공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유튜브 영상 보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 뒤에 피복 벗겨내고 차키를 복사해서 이걸로 차키를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볼까 하다가 제가 차키까지 만드는 재주는 없어 가지고 그라인더를 아주 정밀하게 다루시던데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이레가 공구 이레가 몽키 스패너의 자세한 스펙 값이나 이거보다 큰 10인치 8인치에 대한 제품 정보를 제가 여기다 잠깐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스펙 값 뭐 크기나 뭐 조의 크기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단점으로는 비싸함에도 불구하고 이 보시면 몽키 스패너는 이 부분이 많이 흔들리죠. 이렇게 네, 저가형이라 더 많이 흔들리고 이건 비싸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약간 흔들림이 있어요. 네.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조가 얇아서 좋긴 한데 이 조가 들어가는 얇은 폭이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얼마 되지 않아요. 네. 이보다 큰 모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한 이 정도 되나요? 네. 그렇게 깊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이 길이가 조금 짧아서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이 조 슬림한 조가 더 긴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 정도가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미니 몽키 스패너 그리고 이레가에서 나온 슬림한 조를 가진 네, 몽키 스패너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